이번 주제는 침실에 땡땡을 두면 대박이 난다 라는 주제예요. 과연 침실에 이것을 두면은 그래도 좀 뭐 기운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렇게 보면 스탠드 같은 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등 같은 거 이런 것들 두면 좋아요. 무드 등 이런 거 있잖아요. 간접 조명이 많으면 좋아. 침실에는 간접 조명? 네. 선생님도 침실에 간접 조명 두시나요? 나는 안 두지. 나는 왜냐면 침실에 둬서 나한테 좋다기보다는 그 간접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더 부부 금슬이 좋아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. 그리고 또 분수대. 분수대 있잖아요. 물 이렇게 이렇게 솟는 분수대 같은 거, 작은 미니 분수대 같은 거 두면 가습기라든지 미니 분수대 이런 걸 두면 좋아요.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어두컴컴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침실은 잘 때도 좀 그러니까 내가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조금 은은한 조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러니까 너무 밝게 막 그렇다고 대낮같이 밝게 놀라는 게 아니고 조금 수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정말로 간접 조명 같은 거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오게끔은 해놔야 된다는 거. 제가 진짜 대박인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. 집에서 평상시에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침대에서 자거나 마룻바닥에서 그냥 이불 깔아놓고 자거나 대부분 그렇게 자잖아요. 자는데 똑같은 마룻바닥인데 우리 집에서 잤을 때 되게 편하네. 근데 다른 집 친구 집이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똑같은 마룻바닥에서 잤는데 되게 더 피곤하고 몸이 찌뿌둥한 느낌이 들잖아요. 어쨌든 같은 쿠터에 귀신이 있겠지. 그죠? 귀신이 있지. 그래서 같은 조건의 공간인데 사실 이 잠자리가 차이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귀신이 있으니까 몸으로 지기를 많이 타는 거예요. 그거를 그 몸 그 귀신의 그러니까 기운을 많이 타는 거야.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봐봐 이렇게 내가 공간을 바꿔가면서 잠자리가 불편하다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거나 조금 내가 생활 환경이 조금 바뀌었는데 생활을 잘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귀신의 영향을 기운들을 많이 받는 거예요. 신의 기운 영향들을 많이 받고 대체적으로 귀문이 열려 있거나 신가물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집에 가서 잘 못 자요. 그리고 잠도 잘 못 자고 잠 자체를 잘 못 자는 경우 있어요. 불면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좀 와서 제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집에서 좀 제발 이상한 거 보고 이상하게 따라하지 말라고. 왜 그런 거 이상하게 해갖고 꼭 와? 멀쩡할 때 오면 우리가 내가 해주면 되는데 꼭 이상한 걸 해갖고 더 이상해져서 더 또라이가 돼서 온다니까? 그게 문제인 거야. 좀 제발 그렇게 해서 오지 마세요. 아무튼 이 침실에 대한 비법이 궁금하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한테 전화로 여쭤봐도 답해 주실 건가요? 그렇죠. 답해 주실 거예요? 약속이죠? 알겠습니다.